가정에서 배우는 굿트립 홈스쿨링. 신청 문의는 영상 아래 자세히 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와우! 르아우! 와우! 좋은 성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성품 독서 영재 교육 르아우 선생님과 와우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 벌써 르아우 수업으로 만난 지 세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그동안 주제가도 배우고 추측도 알아보고 생각 똑똑으로 고사성어 챈트도 배우고 스토리를 통해 이야기 똑똑을 배웠는데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린이 성품 대화법을 리듬에 맞춰 기억하고 있어요. 와, 정말 멋지구나. 우리 친구들도 와우와 함께 세종대왕의 경청 이야기 속 어린이 성품 대화법을 기억해볼까요? 르아우! 와우! 그럼 친구들, 리듬에 맞춰 부를 때 선생님을 따라 불러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세요. 이야기 똑똑! 내 이름을 좋은 나무라고, 내 이름을 루아우라고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모두들 르아우 스토리 속 성품 대화법을 잘 따라했나요? 네, 선생님. 몸을 움직이며 따라하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 그렇구나. 오늘은 선생님이 질문에 맞춰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상 똑똑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활짝, 더 활짝 열어볼까요? 세종대왕은 세계에서 인정받은 글자인 한글을 만들었어요. 한글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르아우 스토리 속에서도 소개된 한복, 김치, 태권도가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과 선생님이 만나려면 인터넷이 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속도가 무척이나 빠른 것을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럼 와우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소개할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해볼까? 네, 좋아요, 선생님.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 르아우 워크북 활동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상상하고 표현해보세요. 와우야, 세종대왕은 글자를 모르는 백성의 어려움을 경청해서 한글을 만들었어. 우리 와우는 누구의 어려움을 경청해서 도움을 주고 싶니? 저는 엄마 말씀에 경청해서 힘드실 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인가?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말에 경청해서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나요? 상상하고 표현해보세요. 상상 똑똑 굿! 모두 잘했어요. 세종대왕이 되어
친구, 가족의 어려움을 경청해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도와주니 너무 뿌듯하고 기뻤어요. 그래, 그렇구나. 루아우 수업은 생각을 활짝 열고 스토리 속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루아우 속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그럼 안녕! 루아우! 와우!